네. 해운대구 우동. 이 한 끼는 혼돈의 카오스에 빠진 어머님의 손에서 완성된 저녁으로 여러 가지 메뉴가 믹스앤매치되어 묘하게 어우러진 밥상이다. 밥이 되고 있으니까 밥 뭐 되는 동안에 예. 뭐 먹지 뭐. 네, 아유 반갑습니다. 제 어린 20대 우상이다. 아. 아. 네. 정말 다 나가나요? 이렇게 막 방송이 편집해가지고요? 이 궁금한. 아, 제발. 이 정도면요. 베스트 음식이에요. 어. 이랬습니까? So hot 했던 해변에서 열심히 tell me를 외쳤던 유빈은 걸크러쉬 먹방의 진수를 선보이고 고향에서 두 번째 한 끼에 성공한 경규 역시 어머니 집밥만큼이나 따뜻한 저녁을 즐기는 중이다. 모든 게 갑작스러웠던 오늘 저녁이 푸짐한 한 끼와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편안해지고 있다. 서울 사시다가 네. 부산 내려오시니까 괜찮으세요? 아, 예. 네. 처음에 너무 싫었어요. 처음에 너무 싫었어요. 싫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없거든요. 친구도 한 명도 없고 여기 혼자 와야 되니까 저만 믿고 그냥 온 거거든요. 지금 2년 넘으니까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려니 한 1년 넘어서까지는 아직도 딴 동네 온 거 같이 여행 온 거 같이 또 여행 왔네 뭐 이런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적응이 됐습니까? 좀 떨리는 게 좀 낮은 것 같아요. 아, 이게요? 부산 적응이에요. 아, 부산요? 죄송해요, 말 길을 좀. 너무 좋은 동네라서. 아, 또. 네, 그래서 안 맞나 싶고 더. 아니, 네. 며칠 전에 광교 신도시 한 거 주택. 네, 광교 신도시였어요. 네, 제 꿈이 주택 짓고 사는 거거든요. 그 판교가 원래 주택이 이쁜 집이 많잖아요. 맞아요. 거기 아파트 살면서 맨날 내다보면서 나도 언젠가 꼭 저런 집 짓고 살 거야. 맨날 그랬는데 너무. 아 그래요? 그럼